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내일 저희 장도 쉬고 우리 방송도 쉬고 하는데 내일 뭐 하세요? 저는 뭐 맨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요즘 외부 활동이 지금 자제가 되니까 만약에 네. 날씨가 좋으면 그냥 운동을 잠깐 하고 네. 뭐 이제 또 목요일을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좀 뭐 이것저것 기사도 보고 그동안 못 봤던 거 보고 안 그러면은 네. 보통 나가면 운동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스케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운동할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이게 5월 5일도 그렇고요. 어린이날도 있고 사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만큼 풍족한 수익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주식 어린이분들, 주린이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5월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오늘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온라인 무방이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건데 코스닥이 좀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공매도에 관련된 거를 제가 언급을 많이 자제는 했는데 네. 사실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 그거에 대한 악센트 있는 발언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대형주는 반등 효과로 좀 노리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 내 종목 이제 그만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걱정과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환영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들 보내주세요. 홍프로님께서 오늘 상담 열심히 도와드리고 나면요. 제가 내일 쉬지 않습니까? 돌림판 아주아주 힘차게 돌려서 이틀치의 선물을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주식 차트 보는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막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도 챙겨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좀 어떻게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좀 올라갈까요? 뭐 제 필명을 네. 하던가 아니면 은별 씨 USB 받고 싶어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아마 당첨 확률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권한이 있는 겁니까? 네. 아, 감사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USB 신청하시면서 종목 상담 같이 보내주셔도 상담도 가능하고 USB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한데요. 체험권은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상담도 받고 돌림판 선물도 받고 USB에다가 무료 문자 체험권, 3일 체험권까지 정말 4가지를 저희가 푸짐하게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문자만 편안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장도 꿀꿀한데 여러분들 저희 출발은 좀 힘차게 해볼까요? 홍프로님 좀 힘차게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어린이날 전날 5월 4일 종목 상담 119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오늘 먼저 안내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샵 3772번 무료 문자로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게 어렵다 싶으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별 씨 얼굴이 나오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그 화면 밑으로 보시면 지금 제 얼굴이 나오고 아마 지금 빨간불로 방송 입장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열어놨는데 방송 끝나고 제가 8시부터 바로 진행하고요. 지금 공매도 관련된 것도 잠깐 언급해드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마감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수는 제가 장중에 따로 있는 데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오전 하락 후 오후에 반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 변동성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0.6% 상승한 3,147포인트에 마감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5% 상승 마감한 967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전일 공매도 잔액이 외국인이 7천억, 기관이 625억 정도 잔액으로 나타나는데 역시나 코스닥 쪽의 상위 종목들이 타켓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제가 타프로에서도 얘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은 없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반등 영역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조금 관망세로 지금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재개된 공매도 영향으로 전체적인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고밸류 종목, 그러니까 고평가 종목, 그리고 최근 말씀드리면 주가 대비 PER이나 PBR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조금은 좀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정상화 전망에 일단은 약간 앞당겨서 괜찮다는 표현은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성장세에는 약간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정상화 재개에 대한 여러분의 그 수순 정도지 뭐 지금 뭐 급격히 성장한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은 박스권 장세로 보시면서 대응해야지 상승 장세다 그런 부분은 아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원달러 환율도 금일 어제와 비슷한 가격대인 1122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여러분께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종목상담 119의 실시간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전략 잘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 양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밀려서 힘들었던 네 종목, 오늘까지 힘드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 나에게 수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찾아올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다 한 달 동안 수익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냥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는 방법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56번이고요. 나는 좀 전화는 부끄럽다 하신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문자상담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문자상담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1대1 디테일한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상담도 편안하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는 유튜브 상담도 열려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일상이야기 나눠주시는 것도 좋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올려주셔도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프로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오늘도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도 하고 푸짐한 선물까지 받아가시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 종목상담 119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USB를 신청하셔야겠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를 넣으신 다음에 USB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서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놓치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3회 문자 체험권 역시 샵 3772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다리는 종목상담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오늘 사실 제가 방송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에서 거의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은 샵 3772 유료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 온 분들 개별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038님의 효성중공업 74,800원 비중 20%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따가 무료 방송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70님 종목상담 119 홍프로님 제발 도와주세요. SFA 반도체 8,614원 비중 20% 점점 내려가네요. 사실 지금 상승폭이 꽤 되기 때문에 조정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0731님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14,500원 비중 10%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종목은 아마 18,000원대 저항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추가로 상승한다면 20,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긴 한데 조종을 거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546님, 홍프로님 안녕하세요. 처음 공매도를 겪었는데 소문보다 훨씬 무섭네요. 네, 무섭습니다. 주식창 보기가 너무 무서워요. 예. 나름 공부한다고 하는데 택도 없네요. 홍프로님 핵심 비법이 담긴 USB를 받으면 너무나 든든할 것 같아요. 제발 꼭 당첨 시켜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당첨의 기회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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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일주일 되게 힘드시죠? 예. 예, 저도 힘듭니다. 이게 뭐,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노란톡에서는 반등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1시 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약간 불편한 상황인 것 같고요. 반등에 좀 초점을 맞추시란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예, 넷마블. 아, 넷마블이요? 예. 예. 매수가는? 14만 원. 예, 비중 35%요.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요. 예. 일단 박스권으로 보시면은 넷마블에 대한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게임하고 이제 뭐 자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이제 출시해 가지고 퍼블리싱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수기 회사도 인수해 갖고 좀 렌탈 사업 쪽에 뛰어들어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은 세븐나이츠 2가 흥행이 이어지면서 괜찮았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게임 쪽의 이슈가 그 유료 아이템 있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이슈가 있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또 BTS도 좀 연관이 있잖아요, 하이브 쪽. 예, 그 부분도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새로 요번에 게임 이제, 현재는 베타 서비스하고 있는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에 동시 출시가 되는데, 정식 출시는 6월 달이에요, 시청자님. 예, 예.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회사가 또 하나의 재료가 하나 있는 게 넷마블 네오라고 있거든요. 예, 예. 그 회사가 지금 제2의 나라를 향후에 이제 지금 만들어 놓은 회사고 향후에 이제 리니지 2 레볼레이션 개발사인데 상장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예. 그래서 재료는 많은데 문제는 종목 자체가 지금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면서 하단으로 내려온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게임주가 최근에 약간 좀 조종폭이 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수급을 보시면
최근 외국인하고 기관이 일주일 이상을 좀 매도를 했어요. 보이시죠? 아,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고요. 지금 구간 같으면은 저는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님이 보유가 맞고 대신에 비중은 너무 많이 실지 마시고요. 오늘이 양봉이긴 한데 일단 십자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13만 원이 안착되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13만 원 안착되면 상방향으로 보시고 제가 볼 때는 15만 원이 저항이 걸린 거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올라가면 저는 종목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17만 원까지 간다 보는데 문제는 예. 6월 달 게임 출시하고 그리고 예. 상장 이슈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3만 원 안착하면은 윗방향으로 보시란 말씀 드리면서 중간 자리가 15만 원이 거치게 될 거 아니에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예. 비중 관리를 일단 15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17만 원대 전후로 목표가를 최종으로 일단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해는 되셨죠? 예, 예, 예. 비중은 절대 그만 추가하세요. 아셨죠, 시청자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내일 쉬시는데 뭐 하세요? 맨날 이거 보고 있죠. 아, 그러세요? 저희 네. 시청자님께서 주식방송 그리고 특히 저희 방송 많이 보시는 만큼 수익 꼭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돌림판 예, 돌려서 감사합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예. 제가 더 감사하죠.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17만 원 갑시다. 17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중장기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꼭 달성하길 바랍니다. 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텐데 한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성우 투자하세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오늘도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빠르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잠시 후에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 꼭 넣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하니까요.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정말 정말 특별한 체험권.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 샵 3772번 지금 바로 누르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힘드시죠? 아, 좀 괜찮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 공매도 때문에 전화... 또 다시 힘들어지셨어요? 네. 네. 파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모비스요. 네, 매수가는? 33만 2천 원 20%고요. 네. 저가 이거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추가 매수 가격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은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S 부품사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악재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은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하는 얘기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동화 네. 매출 증가 부분하고 GEMP라고 지금 그 자동차, 전기차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틀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네. 반도체 쪽 이슈가 지금 사그러들기 전까지는 비중을 추가하지 않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지금 추가해도 되는 구간이긴 한데 네.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시청자님. 그러면 지금 추가해갖고
33만 네. 원이나 제가 목표가로 35만 원대를 봐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모양새는 나쁘지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매도세긴 한데 기관 같은 네. 경우 지금 이틀째 좀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중요한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30만 원일 것 같아요. 가격 금액이 변경되는 게. 그리고 4일째 바닥을 네.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네. 20일선으로 계산하자면 대략적으로 29만 3천 원, 4천 원 될 겁니다. 네. 그 자리까지 올라오면 상승 전환은 네. 되는데 거기서 또 수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1차로 올라가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 전후.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대략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대는 35만 5천 원에서 6천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어요. 네, 35만 원 정도. 네, 그때까지 네. 정도까지. 그 위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네, 하단으로는 네. 25만 5천 원대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니까 어차피 네.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조금은 네. 시간을 두시면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 최소 3개월에서 네. 4개월은 감안하시고 하시라는 투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해는 되셨죠? 네. 네, 네. 비중 추가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궁금증은 좀 해결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라던가 다양한 가격 전략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네.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 위로 목표가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네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시청자님 돌려보겠습니다. 네. 과연 네. 어떤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이 등급익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당첨되는 네. 선물은? 치킨 8조각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물이요. 문자로 발송이 네. 되는데 한 달 정도 좀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우리 시청자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1대1 맞춤 전략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 디테일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지금도 열려있고요.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오늘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홍프로님이 이렇게 전략을 잘 짜시는 이유 조금이나마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USB를 신청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이 시간에 챙겨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나 아니면 USB가 필요한 이유 종목 상담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잠시 후에 당첨자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3일 무료 체험권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정말 정말 소중한 체험권인 만큼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그냥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예, 문자 인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045님이 USB 꼭 받고 싶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9898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 9898님이 샵 3772번으로 했는데 참여라고 하셔야 됩니다. 참가도 안 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은 참여라고 보내주셔야 되고요. 예, 7120님이 샵 3772로 하셨는데 참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75님이 예, 홍프로님 매도의 신, 자전거의 신, 맛집의 신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9854님이 홍프로님 화이팅. 네, USB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474님도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1275님이 참가라고 하셨는데 참여라고 하셔야 됩니다. 참여. 아무튼 참여 두 글자를 붙여서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전화 상담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매매 어떠신가요, 시청자님? 잘 할 줄 모릅니다. 예. 아, 그러세요? 안 돼가지고, 예. 네. 어떤 종목이시죠? 시성.
아, 시스 웍이요? 예, 예. 매수가는? 2,350원에 한 20% 됩니다. 시스 웍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반도체 클린룸 제어 시스템 회사인데요.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에 납품하기 때문에 2차 벤더입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혹시 자가 검사 키트 그걸로 매수하신 건가요? 먼저 방송에 한번 보고 좀 내리길러 한번 봤습니다. 지금 위치는 약간 등락권에서 2,500원을 돌파 못하면서 흐르고 있고 사실 실적주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연매출이 아마 제가 알기로 2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테마주에 가깝고요. 이 시수억이란 종목은 자가 검사 키트 있잖아요. 그 코로나 거기에 약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비중은 추가하시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이 2,500원이 돌파하면 제가 볼 때 라인상으로는 2,700원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시청자님. 근데 분봉이 지금 흘렀어요, 약간. 그래서 오늘이 지금 내일 쉬니까 이번 주에는 2,400원대까지 안착하나 보시고 안착하면은 2,550원 그다음에 2,700원을 최종 목표가로 봐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중요한 가격이 2,0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9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주는 아니고 약간 테마주에 가깝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초가 때 점프하면 수익을 꼭 챙기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답변 되셨죠, 시청자님? 아, 예, 예. 손절가 때문에 전화 안 드려서 봤습니다. 예, 예, 소형주라 많이 흔드니까 조금은 분봉 자세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은별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가씨 은별씨. 네, 이렇게 소형주에 도전하시다니, 아 정말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돌림판 돌리는 9호는 급등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예. 급등. 급등 나옵시다. 급등. 아, 과연 우리 선생님께서 수익도 받아가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을지 돌림판 돌려봤는데요. 치킨 8조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치킨만큼 푸짐한 수익도 가득하시리라 믿고요. 저희 치킨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선물이 발송이 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알찬 시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쉬시는데 오늘 고민 해결하고 내일 푹 쉬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홍프로님의 USB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USB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 홍프로! 홍프로님의 필명 세 글자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주소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많이 이것저것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오전에 코스닥 지수로 950선이 지지선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종가는 아마 965 정도에 맞출 거라고 예언까지 했는데 1시까지 계속 하락세가 나오다가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늦게 반등이 나오면 종목들이 반등이 약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를 마지막에 끌어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매매 경력은 오래 되셨나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아, 3년 되셨어요? 네. 올해가 많이 힘드시죠? 어떠세요? 작년 말부터 조금 힘들어졌죠? 코로나 때부터
뭐 이득 급등락이. 아, 그럼 뭐 네, 작년에 또 한참 좋을 때는 뭐 좋다가 네. 올해 들면서 이제 예. 요즘 같은데 또 안 좋고. 예, 종목이 어떤 종목이시죠? JIP 엔터테인먼트. 매수가는? 아, 32,700원. 예, 그 비중 몇 프로 정도 되세요? 20%입니다. 일단 JYP 엔터가 지금 최근에 그 신규로 런칭한 걸그룹도 있고, 일단 뭐 네. 매니지먼트면서 뭐 가수, 영화, 애니메이션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사실 JYP나 SM이나 이제 YG 엔터의 최고의 악재는 공연 못 예. 하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극장이랑 이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상황이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네. 아 지금 이 상태면은 사실 매출은 늘었어요. 그 원가율이 워낙에 좋아졌대요 최근에. 그래서 네. 좋아졌는데 문제는 다 좋은데 네. 공연이나 그런 문화도 못하고 그리고 약간 지금 중국도 안 좋잖아요. 중국을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엔터주들은 그렇게 밸류가 낮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지금 수급 네. 먼저 보시면 연기금하고 기관이 화가 났는지 3일 동안 많이 매도래요, 시청자님. 그죠? 예. 네, 네. 근데 주가 차트로 보시면 3만 원대 같으면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진 않는데 문제는 지금 네. 거의 열흘 동안 흘렀잖아요, 하단으로. 네. 그래서 지금 31,550원 마감 됐으니까 다음 주까지 예. 시청자님 매수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32,500원 정도 안착되면 단기적으로 예. 제가 볼 수 있는 가격은 35,000원을 제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역배열이 예. 탔기 때문에 수렴하고 재차 예.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7,500원대를 알려드리는데 역배열에서 돌아나가는데 예. 보통 한 2, 3주 이상이 걸리고요. 이게 지금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 예. 하단 가격을 이탈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그래서 다음 주까지 32,500원 넘어가면 단기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추세 목표가는 37,500원을 제시해드리고 하단에 네. 지금 사실 네.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이 너무 멀어서 제가 선으로 보게 되면은 29,500원은 될 수 있으면 이탈하지 네. 않는 게 좋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은 되셨나요? 예, 그 29,500원은 그러면 손절가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손절가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이런 소형주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예. 있는 엔터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 내려가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손절을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각오하고 갖고 있으면 될까요? 네, 회사가 망할 회사는 예.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은 노란톡이나 이따가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은별 씨께 예.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괜찮으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저희 전화 예. 끊고 나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 예.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예. 네,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바로 답장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시청자님. 예. 네, 우리 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게 아직 더 남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네, 예.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청자님께서 그래서 목표가를 1차로 35,000원, 2차는 3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어요. 37 예. 가자 외쳐주시면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네, 못 들었는데 자기요? 37이요? 네, 37 가자 라고 외쳐주시면 예.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예. 37 가자. 37 가자. 정말 하단으로 말고 상방으로 많이 좀 힘을 쏟길 바랍니다. 우리 JYP 예. 엔터테인먼트가 과연. 오! 반등이 나오면서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예예. 예. 네, 시청자님. 예.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홍프로님의 USB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 번호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여신 다음에 문자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USB 저희 신청해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3위 문자 체험권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문자 오신 분들 일단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예, 8174님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0755님이 종목 갈아타고 본전이네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0666님이 예, 안녕하세요. 노란톡 USB 신청료. 예, 두 가지 동시에 하셨습니다. 예, 6899님이 홍프로. 예, 그리고 1725님의 예, 홍프로님 이쁜 은별님 매주 시작을 여는 월화 종목 상담 119 꼬박꼬박 챙겨보는 매니아입니다. 예, 공매도 이틀 만에 계좌 박살났다고 하시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아무튼 USB 잘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몇 분 읽어드렸고요. 바로 문자하고 유튜브에 온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제가 1031님의 JNK 히터, 예, 수소차 관련 주죠. 지금 7,550원에 12%, 멋진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 지금 사실 제가 수소차는 예전에 언급하고 거의 언급을 3, 4개월 동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계속 흐르다가 진행 이게 어떤 얘기냐면 테마가 계속 나오면 그게 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수소차는 너무 오래됐고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흐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실적은 아직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잠깐 재무제표를 말씀드리면 예, 실적 보시면 뛰어나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는데 최근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는 않은 약간 감소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위로 7,500원 돌파하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8,000원이나 7,900원까지 올라간다고 보는데 현재 구간에서 하단에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3일에서 4일 정도를 7,450원에서 7,500원 돌파하나 보시고요. 하단 구간에서 지금 오늘 6,800원 터치했는데 저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두고 보시란 말씀드리고 예, 최종 목표가를 8,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튜브 상담의 김서영님 제한전선 1,209원 예, 23% 이데일리 프로 잘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1,209원 예, 이제야 반등이 나왔는데 어찌 될까요? 예, 꼭 진단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전선이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 7월 달에 지금 대주주가 바뀐 걸로 해서 매각이 됐는데 위치로 보게 되면은 작년 7월 이후에 보시면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월봉 보시면은 워낙 빠졌던 종목이라 상승이라서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급등주류는 아니고 그리고 증거금 100%의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저항대가 1,300원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1,400원대까지 전 보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약간 M&A 했던 종목은 사실 좀 지난 다음에 지켜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1,400원 그리고 중간 목표가를 1,300원대 보시고 하단에 1,1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상담해 드렸고요. 두 분께는 은별시켜서 선물을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오늘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씩이 선물이 당첨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종목 상담 잘 들으셨죠?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 받으신 1031번님부터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JNK 히터 상담을 받으셨고요. 아, 히터 뜨거운 수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림판을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수익!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히터처럼 불타오르는 수익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돌림판이 돌려봤습니다. 선물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당첨 확인하셨으면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안으로 좀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문자로 발송이 될 거예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김서영님이시고요. 대한전선 상담을 받으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대한 전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오늘 치킨과 뭐 전문가 유료 상품 아메리카노!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되셨으니까요.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오늘 내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오늘도 뭐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도 고민이지만 홈프로님의 비법이나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USB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도 접수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이렇게 필명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문자도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권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신중한 투자 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한 유의 부탁드릴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내일은 쉬니까요. 목요일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예,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입니다.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그게 어렵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뭐 별명이 매도의 신인데 예. 급등주 포착 대공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하단으로 내리게 되면 제가 지금 방송을 열어놨고 왔기 때문에 방송 입장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괜찮은 종목 한두 개를 엄선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시장도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관심주로 드렸던 광명전기가 일단 오늘 수익률은 지금 대략적으로 뭐 저도 저가로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4% 정도 났는데요. 시간에가 지금 제가 알기로 3,100원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혹시라도 갭상승하면 비중 관리하시면서 무리한 투자보다는 그냥 수익을 한 10% 정도까지 넘으면 잘 수익을 챙기시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광명전기는 시간에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날 갭상승하면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치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유들에 제가 소형주로 잘 드리진 않는데 얼봉 보시면 워낙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서 드린 거고요. 위로 크게 간다면 뭐 3,400원, 500원까지 가능하지만 단 갭이 뜨게 되면 그만큼의 사람 심리상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좀 보시면서 예, 조 자리에서는 제가 목표가로 드린 게 3,100원인데 금일 시간에가 아마 3,110원인가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심주가 사실 장중에 뽑았는데 문제가 대형주를 사실 공개를 잘 안 했었는데 최근 시장 때문에 제가 망설이다가 매수 영역을 좀 높여서 종목을 하나 관심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금일 관심주는 경동나비엔입니다. 예,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가스보일러 그리고 이제 뭐 기름보일러 가스 온수기를 판매하는 업체고요. 친환경 제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래 최근에 콘덴싱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린 뉴딜 하면 나중에 보일러를 좋은 걸 써야 될 겁니다. 제가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홈쇼핑이나 그런 데 보시면 청정환기 시스템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본격화되고 있진 않지만 이 부분이 건설사랑 B2B를 하면서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후속으로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미국 판매가 본격화가 되면은 판매 성장까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가 조금은 하단이긴 한데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5만 6천 원대에서 5만 5천 원대를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격으로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6만 2,500원, 예, 이 위입니다. 6만 2,500원을 설정해 드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큰 추세가 나온다면 월봉상 저는 이 종목은 7만 원대 이상을 보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4만 9,8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간 20선 근처까지는 매수 영역으로 보시고 일단 단기로 보실 거면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시간 두고 보실 분들은 분할로 보시고 올해 그리고 조단위 매출이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검색하시면 워낙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를 제시해 드렸고요. 일단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공매도 재개에 따른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고밸류 종목은 조금 전망 피하시고요. 그리고 지수는 반등 구간으로 지금에서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21선 안착 전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선별적 종목 대응을 하시고요. 이격이 벌어진 종목은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2, 3일은 지지선이 나오고 나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셔야지 지금에서 무조건 서두른다고 되는 장세는 아니니까 조금은 관망하시면서 증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송이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좀 이따가 온라인 방송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고요. 일단 시장은 조금은 좀 숨 고르게 하시면서 차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란톡 제가 QR코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 7시에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리그 알차게 보내셨나요? 저희가 USB 당첨자분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첨자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되셨고요. 뒷번호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USB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푹 쉬시고 저희는 목요일날 만나뵙길 바랄게요. 목요일 6시입니다. 여러분들 1시간 빠르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